우리 언약의 백성 찬양할 텐데요. 먼저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완전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남은 자 되게 하소서. 참된 인생관, 참된 세계관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비밀 가지고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직 복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누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시키는 전도제자로 쓰게 하소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나 비록 연약하지만,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 하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소 생명의 복음을 막을 적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고 주님의 말씀을 해할 자오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언약을 확장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대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리.
가슴 속에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오늘 받은 메시지들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조용하게 우리 손을 내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음 안에 있게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준비되어짐으로 시대를 살리는 귀한 응답 가운데 있게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된 역사들이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이 일에 증인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